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시대 자연광장을 맡고 있는 김희지라고 합니다. 아, 네. 저기 좀 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아, 지금 오늘 그 임영웅님 창원 콘서트가 지금 막 시작되는데요. 아, 지금 이 카페가, 아, 너무 예쁘게 꾸미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창원 영웅시대 좀 그 예.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용시대 장원은 34명 그 방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자사에 기부도 하고 있고, 아하. 또 이번 콘서트를 그 준비하면서 랩핑 코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디 어디 기부하셨어요? 저축자사에 한 2020년, 21년, 올해까지 해서 3번 3불티에까지. 아, 네, 하셨네요. 네. 아, 네네. 랩핑버스는요, 그리고요? 랩핑버스는 지금 현재 콘서트 기간 동안 창원시에 전역 돌고 있고요. 아, 예. 어제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방식들을 다 모여서 한역식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컨벤션 센터에는 몇 시쯤에 버스가 와요? 컨벤션 센터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오후부터 계속 컨벤션센터 건너편 문을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씀씀이 네. 다른 팬클럽인데요. 네.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그 매번 택시사에 기부를 하면서 매번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같이 기부를 하자고 방 식구들이 언론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 3개월째 지금 선수님과 같은 팬클럽을 해서 매달 정기적인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팬클럽 중에 1호. 1호? 예, 창원, 영시대 창원을 1호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네요. 역시 선한 영향력. 아, 네, 대단하십니다. 네, 예, 선한 예. 영향력 하면 우리 가슴이 분명히 가슴이죠. 그럼요. 네네. 아, 축하드리고요. 네. 콘서트에 티켓은 구하셨어요? 예, 예. 아, 그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 티켓팅인데, 티켓팅. 동원 했습니다. 아. 지금 동원해서 첫콘 막콘 폭놀이잖아요. 그래서 예. 첫콘 막콘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 지인을 총동원해서 첫콘 막콘 모두 다 예. 실력 좋으신 지인을 두신 그런 보람 있으시네요. 예예. 예. 아 이거 예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지금 이 등신대는 우리 가수님이 미스터트롯 나오면서 쭉 진행된. 다 모든 과정에 담겨 있는 등신대입니다. 네네. 와, 그렇군요. 그, 카페가 있는데, 네. 위치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여기 카페는 창원 컨벤션 센터 1층 로비에 있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 카페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건 없지만, 멀리서 오시는 우리 영웅시대 팬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팬 김영웅의 팬 영웅시대 여러분 참여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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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건행.